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석진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은 관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한 그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난민들을 돕고 있고 그들을 위한 사랑과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 어떤 참담한 결과를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현장 그리고 난민들 그 가족들 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전성진 형제 그리고 전하은 자매 용감한 자매 남매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신데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섬기고 있는 전만규 선교사님의 아들 전성진입니다. 네, 저는 전성진 오빠의 동생 전하은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만규 선교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전만규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 전만규 선교사님은 이제 95년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27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선교사로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키이브에서 활동하시다가 르비브라는 곳에서 이제 제 여동생이 태어나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2006년도 때부터는 우주호로드라는 이제 지금도 계속 저희 집이 있는 그곳에서 집시 종족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다가 최근에는 최근 2, 3년 전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대상으로 이제 복음 전도를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아버지를 어떻게 도우셨나요? 어떤 사역을 같이 하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작년 10월부터 해서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부모님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 네. 저희가 같이 함께 그 예배 드리는 거를 도와드리고 또 통역 번역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와드리고 또 사역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또 같이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빠한테 이제 많이 도와드리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버님한테 그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사역 전쟁 중에 그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보고받고 또 우리 전하은 자매가 그 편지를 썼잖아요. 제목이 뭐더라? 그 일기인데. 네. 제목은 따로 없이 그냥 일기 형태로 제가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니까 예.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 담당,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우리 전하은 자매는 행정 홍보 담당.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전성진 형제는 몸으로 일하는, 정말, 전반적으로. 아버지는 총괄 지휘자. 네. 온 가족이 선교사예요. 네.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예, 전쟁 이후에 이제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이제 슬로바키아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난을 간 거죠. 네, 피난을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도 가족과 함께 슬로바키아로 나가서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많은 물품들을 구매를 해서 우크라이나로 전달을 하는 그런 사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뭐 전 세계에서 도착한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트럭으로 이 큰 대형 트럭에 도착하면은 슬로바키아에. 네네. 그래서 그거를 내려서 분배하고. 네.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우크라이나 어느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주호로드 우주호로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거기가 교회 섬기던 교회 지역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예, 살고 있었어요. 폴란드 어디로 보내고 뭐 이렇게 예. 다 이렇게 보내는 사역을 했는데 야, 힘들었겠어요. 저희 가족 4명이서 이제 역할을 다 분배받아서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하원 선교사는 사진을 주로 찍었나요? 그 글하고 사진 담당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멀티플레이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네. 예, 그중에서 이제 저는 선교 편지를 담당을 해서 부모님이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편지를 담당해서 이제 작성을 하고 그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핸드폰에 작성을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후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 선교 편지가 많은 사람들을 울렸어요. 네. 네. 우리는 네.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울고 있고 그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비참하다. 이런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사실 그 편지에 있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지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작성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사실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가면은 더더욱 비참한 일들이 많이 예, 소식을 들었고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내가 지금 종군 기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생각이 안 해봤습니다. 네.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 예. 포탄이 내 앞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네. 네,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포탄이 예.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예. 있죠. 엄마는 뭐 하셨나요? 아까 그 주방 담당하셨다는데. 저희가 같이 섬겼을 때는 엄마가 주방 담당 그리고 저희 건강 그런 담당을 하셨는데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은 그분들한테 대접을 해드리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같이 섬겼을 때는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한 번 아프시면 한 일주일, 2주일 아프셔가지고 제가 간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간호사 역할을 네. 그래서 엄마가 식사 담당을 못 하셨을 때는 제가 다 식사를 공급해줬고요. 그래서 진짜 한 사람 앞에 멀티플레이, 뭐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식사를 다 해야 되고 또는 회계도 해야 되고 돈 관리 예 관리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선교 편지도 작성해야 되고 또 편지를 보내야 되고 세상에. 이런 것들이 그냥 저희가 또 인원이 많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아빠와 오빠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을 많이 그렇죠. 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일 행정 일들은 제가 다 담당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요리가 뭐예요? 저는 다양하게 다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몇 개만? 이제 한국 음식도 제가 좋아하는 게 한국 음식이어서 뭔데요? 한국 음식 뭐 된장찌개, 된장찌개 뭐 미역국. 예, 미역국이라든지 그때는 이제 음식이 뭐 많이 있지 않아서 네, 그런 거 이제 하고 뭐 기본적인 거 다 합니다. 이탈리아 스파게티. 예, 스파게티도 파스타. 이제 파스타도 와.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하고 늘 같이 먹으니까 맛이 어떤 거 같아요? 아, 제 여동생 음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시집 원하시면 네, 제가 광고해드리고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젊은데 젊은 청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 전쟁터에서 이 난민 돕기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제 전쟁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원래 정부 한국 정부에서 저희 모든 한국인들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면은 이제 여권법으로 네. 인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맞습니다.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는 처음엔 못 믿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일어나봤자 뭐 다른 어떤 지역에서나 일어나겠지. 우크라이나 워낙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나라로 네네.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땅이 크기 때문에 한 지역에만 일어날 줄 알았었는데 결국 한국 정부의 말 따라 저희는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디서 잠시 지냈다가 그렇군요. 다시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달치 짐만 싸고 떠났습니다. 네. 어디로 가셨어요? 터키. 예, 옆에 이제, 있는? 네, 한국, 우크라이나에서 그 멀지 않은 네. 터키에 지낼 곳이 딱 마침 있었어요. 주님이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잠시 지내게 됐었는데 그때가 2월 16일이었습니다. 전쟁 전이었죠. 네. 근데 2월 24일 날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진 거죠. 모든 곳곳 전 지역으로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저희가 직접 저희가 아는 지인분들한테서 연락을 받고 사진과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엄청 무섭고 또 슬펐죠.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큼 제 자신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그런 기분을 제일 세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한 15년 넘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인인가 우크라이나인인가 이런 정체성 혼란이 좀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번 전쟁 때문에 좀 더 제 자신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가족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와가지고 식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가장 가까운 다른 슬로바키아라는 곳에서 음식을 식량들을 이렇게 보급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서 원래 아버지만 가시려고 하셨는데 네. 엄마와 또 저희도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서 같이 슬로바키아에 갔습니다. 예. 전쟁을 눈앞에 보고서 글로 간 거군요. 다른 데로 예. 피난 나와야 되는데 한국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예, 사실... 왜 그런 결심을 했나요? 저는 이제 사실 아빠가 저희한테 가겠냐고 안 가겠냐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라고 오.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묵상으로 이제 하다가 누가복음 21장과 22장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었는데 네. 그중에 그 말씀 중에 이제 내가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생각나는 그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아, 우크라이나인들이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는 그런 생각을 바로 하게 되었고 네. 아, 주님이 지금 나를 우크라이나로 지금 부르시는구나라는 그런 또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사실 보스턴에 있는 그런 다른 저의 계획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하나로 제가 아빠한테 이제 저도 가겠다고 말씀 받았고 이 말씀으로 나의 형제, 우크라이나인들, 난민들을 또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러 더 그들의 두려움 그 마음이 엄청 두려움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굳게 해주고 더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싶다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가족이 네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선교사님, 그다음에 엄마, 전성진 형제, 전하은 자매님. 자, 온 가족이 성인인데 이렇게 같이 살면 뭐 좋은 일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전쟁터에서 그 일을 돕고 있는 건 응급 상황이잖아요. 정말. 이 응급 상황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간단한 운동을 해도 운동 경기 선수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어떤 갈등, 특히 아빠와의 갈등이 없었나요? 우리 전성진 남자로서. 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도 가장... 전쟁 터지만 저희 가족 안에서도 그런 전쟁터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는 이제 8년 만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와 이런 오랜만에 이제 만나는 상황이기도 하고, 보통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에는 그나마 제 방이 따로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부딪힘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전쟁 이후로는 저희가 피난 다니면서 이제 같은 한 방에서 같이 자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를 많이 이해를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고, 주로 여동생 하은이가 이제 제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좀 이해를 못했던 것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그런 건강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속 그런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화해의 조종자. 네. 예, 그렇죠. 이제 저희 아빠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약간 이제 대화 방식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돌려서 예, 좀 돌려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아빠의 의미는 이런 거였다. 그래서 오빠가 말한 거는 이런 의미였다. 통역을 해 주셨구나. 예, 통역을 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거는, 오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건강, 자신의 그러게요. 건강을 전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좀 그것이 이제 조금 네. 어려우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많이 걱정이 되고 네. 물론 주님이 지켜주시지만 저희는 또 자녀로서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다 이해합니다.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전성진 선교사님, 그렇게 불러도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전성진 선교사님은 네. 해군을 제대하셨다고 들었는데, 육해 공군 해병대 중에서 해군. 네. 네, 맞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입장에서, 제대한 입장에서 전쟁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전쟁을 직접 그 군대에서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이제 제가 어떻게 전쟁을 어떤지를 우크라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실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슬로바키아에서 이제 봉사자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했었는데, 한 남매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도와주느라 이렇게 바빴다가, 그 남매 중에 오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여자아이 한 16살 정도 보이는, 15살이나 16살 정도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이, 이제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영어로 해서,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우크라이나 말로 이렇게 통역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할 거냐,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근데 이 여자아이는 계속 거부를 했었어요, 처음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죠. 아까 오빠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냐 하니까, 오빠는 자신이 가족이 있는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피난 나가기 싫어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황인데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애가 자기는 피난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빠랑 생각이 달라서 결국 혼자 이렇게 남아 가족이 헤어지게 됐네요? 네, 가족이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가족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가족분들은 못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오빠는 가족을 위해서 들어갔고 딸은 그래도 피난 나와야 된다고 해서 유럽에 남아있고 좀 처음에는 대화가 잘 안 됐었어요. 얼굴에 거의 영혼이 없는 듯한 눈에 초점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이 여자가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래도 오빠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전화기를 다 해줄 수 있다 하니까 이 여자가 전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전화하기 싫냐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 알기 무섭다는 거예요. 네. 거기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알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이제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이제 봉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심리 상담을 해주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전쟁으로 인한 그 비참한 결과, 슬픔을 경험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성진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는데 그 학교가 좀 특별한 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헤브론 원형 학교라고 하는데요. 이제 선교사가 꿈인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이제 순회선교단이란 단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학교에서 저희가 졸업을 하고 하셨습니까? 예, 거기서 졸업을 하면은 2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할 수 2년 동안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필드에서 직접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대학교 학생 신분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경험을 그렇게 하셨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로서 교육받고 또 필드에서 훈련하고 경험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하원 선교사는 예 저도 동일하게 같이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네. 전하원 선교사님은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동안 또 선교 훈련을 그곳에서 하고 또 선교 필드에서 선교를 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는 선교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물론 뭐 선교사 다른 분들과 뭐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제 안에 선교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정식으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즉 선교사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선교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단체 파송 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없지만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선교사 정신으로 즉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면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제가 계속 주님과 교제, 주님과 계속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그냥 저절로 그냥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주목하면은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때 주님이 선교를 이루시는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계속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을 때에는 또 주님이 다른 방식으로 하시지만 또 저를 계속 이렇게 교육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진짜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동일하게 우크라이나에서도 그 일을 저에게 이루셨고 저희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은혜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고 회복돼야 예, 선교도 할 그렇습니다. 수 있고 뭐 목회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와, 청년 선교사님 대단하신데. 두분 지금 대학생이죠? 이제 어떤 공부하고 계시나요? 저는 통역학과 전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정말요? 예, 네. 잠깐만요. 한국말 잘하시고 영어 영어 하시고 하고요,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네개 나라 말을 할수 있습니까? 네. 짧게 짧게. 러시아어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있는 전화 강사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все зрители этого канала. Меня зовут Эстер, и я пришла из Украины. Я являюсь миссионером в Украине. 뭐라고 러시아로 했습니까? 아, 네, 그러면 저희 러시아어로 했습니다. 자, 저는 제가 이제 러시아가 더 편해서. 러시아어가 더 편하십니까? 예, 저는 여기는 우크라이나어가 우크라이나어가 더 잠깐만요. 편하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어로 지금 똑같이 한번. Добрый день. Меня зовут Эстер. Я пришла из Украины. И я миссионер из Украины. 뭐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네요, 우크라이나어가 좀 이렇게. 예, 발음이 좀 이게 다릅니다. 예. 굴러가는 느낌이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발음이 이제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네개 나라 통역 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아니요, 대학원이 아니고 이제 전문대 예, 통역 전문 대학. 대학원을 예, 대학을 대학교.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우리 전성진 선교사님. 예, 저는 전에 이제 건축 디자인과로 2년 다녔다가 잠깐만요. 예. 몇개 언어를 아, 네. 저도 네 가지 언어 똑같이 네 가지 언어를 하는데 우크라이나어가 좀더 편합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어로 지금 뉴욕에서 한한달 사셨는데 네. 네. 한번 뉴욕시 그 친구들에게 뉴욕 그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한번 아, 예. Привіт, це Джошуа з України. Я зараз у Нью-Йорці. Я б хотів, щоб ви молилися за Україну.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저는 지금 뉴욕에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왔으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걸로 야,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공부를 하십니까? 어느 다른 그 특별한 그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까? 예, 저는 이제 비주얼 디자인과로, 비주얼 디자인과. 네, 비주얼 그래픽 디자인과로 그래픽 디자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9월에 어느 이제 나라였습니까? 체코 프라하에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프라하에서. 예. 네. 사실 저의 꿈은 동화책 작가가 꿈이에요. 아, 동화책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전성진 선교사님이 만든 이뭘 포스터라고 할까요? 그 Prayer the Strongest Weapo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리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셨죠?
예, 한참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시작됐었을 때 우크라이나 한 제가 아는 교회에서 이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 문구를 보고 기도가 가장 강한 무기이다 라는 문구를 보고 제가 이제 그림이 딱 하나 떠올라서 그렸습니다. 이제 그 그림 보시면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 우크라이나 분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네. 모습 보이는데 그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뉴스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거를 제가 따라 그렸고요. 옆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러시아의 탱크가 있는데 아 그러네요. 예, 그만큼 기도 이 러시아에서 나온 그런 무기보다 가장 강한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기도. 탱크와 기도를 비교한 네. 그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탱크는 작아 보이고 예. 기도하는 사람은 크게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더 크다. 그만큼 이제 기도의 힘이 크다. 있다는 것이죠. 아.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동기, 러시아에 있는 동기가 얼마나 약한지 그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또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더 강한지를 좀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뉴욕에 한 두 달간 지금 체류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 달 지났어요. 그동안 보신 미국의 교회가 있습니까? 그걸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그냥 이제 저희가 살던 지금 사역하는 그곳에 있는 교회를 또 다니다가 여기로 이제 와서 보면서 많이 좀 이제 분명히 이제 거기가 전쟁터이기도 하고 많은 난민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교회가 많이 미국처럼 그렇게 많이 없지만 네. 엄청 헌신적으로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 내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난민들을 도와주고 라이드 해주고 엄청 많은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 왔을 때는 이제 굉장히 평화롭고 되게 이제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네. 이제 저도 한번 산책을 하면서 이제 몇 블록을 가는데 한 세, 네 개 교회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마을에 거의 교회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사는 곳에서는 큰 마을에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을을 이제 산책하면서도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평화롭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제 아 미국이 참 많이 이렇게 평화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고 이제 참 또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 그곳에도 많은 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한데 정말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었고 이곳에 또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런 차이점을 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 본인의 그 비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러시아의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한 여러 지역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져서 오늘 제가 이제 사진 시민들이 죽어가는 그런 사진들을 오늘 올라간 거를 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는 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두 분이서 힘들게 지금 건강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또 지금 슬로바키아에 계속 거주하는 게 조금 어려워진 상태에 있어요. 이제 비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비자 문제들을 좀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 제가 스스로 독립해서 대학교 가는 것이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두려움이 있고 조금 이제 또 기대감도 있고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해 주실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님이 알려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난민들을 섬겼을 때 난민들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갔지만, 사실은 반대로 주님이 난민들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피난을 왔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고백이 결론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올 수 있었고,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이 우크라이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모든 걸, 집, 돈, 모든 직업, 자신의 모든 거를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저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는 거예요. 네. 반대로.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는, 아, 진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도 사실 주님의 은혜고, 그분들이 이 모든 가운데에서도 사실 주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정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네. 오히려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전쟁을 터지게 했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정말 감사하게 된 거는, 진짜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고 있구나. 사단은 이미 무너졌다. 사단이 계획한 이 전쟁은 이미 무너졌고 주님의 선교가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스턴에 있는 YM, 예술전도단 DT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술 DTS라고, 예술적으로 이제 음악과 그림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를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제 비자 받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이 지금까지 은혜롭게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계속 인도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또한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난민들을 돕고 계시는, 자기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고 계시는 전만규 선교사님, 우리 제가 전성진 선교사님에게 아버지 이를 향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고, 우리 전하은 선교사님 엄마한테 고백을 한번 짧게. 네. 원하시죠? 네. 아빠. 되게. 아빠. 아빠. 최근에 연락을 잘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건강 좀 챙겨 가시면서
사역을 좀더 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처음에 부른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좀 오케이. 가끔, 근데 너무 많이 안 많이 해봤어요. 안 했어요? 네. 네. 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엄청 애쓰고 계실 텐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하시는 모습 너무나 존경스럽고, 특히 우리 엄마, 아빠 옆에서 엄청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또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저는 네,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도 그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의 걸음 또 따라가고 싶고 그 모습 잊지 않고 항상 또 감사하고 그런 길을 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 항상 본받고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주 이제 하시나요? 네, 뭐 그냥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행동으로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터와 난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그분들을 향해서 돕고 계시는 용감한 청년, 용감한 남매, 우리 전성진 선교사님, 그리고 전하은 선교사님과의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건강하시고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